프로축구 K리그 1 개막전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전북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전반 10분 김준범의 패스를 받은 구택의 간결한 슈팅으로 전북의 골망을 가르며 한점 앞서 나갔지만 후반 40분 전북 안현범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대전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6일엔 강원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